안녕하세요. 예. 이 돼서 감사한 마음을 글로 네. 좀 적어보는 것보다 말씀을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영상을 켜게 됐습니다. 13년 동안 저희 팀을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 다시 잠들어서 예 눈떠 보니까 휴대폰에 연락들이 엄청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놀랐습니다. 그리고 13년 동안 저희 팀 응원해주신 키스미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고생한 우리 수현이 형, 온전히 지금 멤버 중에 수현이 형이 13년이라는 시간을 할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던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변함없이 기다려주신 키스미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NHMG 정말 그 많은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뭐 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고생해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민호 형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쫓아간 이유를 물으시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쫓아간 이유는요, 별거 없었습니다. 그냥 이대로 두면 사고가 나겠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다른 차랑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도 거리를 좀 두면서 쫓아갔고요. 쫓아가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소 저도 손이 떨리더라고요. 목소리가 격양이 돼가지고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그 다른 차랑 사고가 날까봐. 아무튼 여러분들 그건 그거고, 또 오늘은 유키스 13주년 플러스 제가 촬영한 DP 예, 정현민 이병입니다. 아직 군대를 다녀오진 않았지만 정현민 이병 네, 또 많이 좋아해 주세요. 네, 되게 재밌었습니다. 액션 신도 그한신그 와이어 그 옥상에서 와이어 이렇게 뛰는 것만 대역군 해주시고, 굴러 떨어지는 거뭐 싸우는 거 거의 다 제가 해가지고 예. 그리고 지금도 촬영 열심히 하고 있고요. 예아 그리고 그 여러분들 혹시나 뭐 무료한 일상에 조금이나 도움이 되고자 하면 그 엠넷에서 스트릿 우먼 파이터라고 방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어렸을 때 저와 같이 댄서 때 알았던 분들이 나오셔서 네 코카인부터 많이 응원 많이 해주시고 홀리뱅도 응원 많이 해주세요. 네. 한 코카앤버터 거기 리더 리에이 누나랑은 10년 정도 됐습니다. 저 중학생 때부터 알고 지냈던 누나인데 너무 잘하고 너무 착하고, 코카앤버터 누나 누님들 다 착하고 하시거든요. 예, 저도 방송을 잘 이렇게 뭐 챙겨보진 않는데 오랜만에 보게 됐는데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다치고 누나들 다 응원 많이 해주시고 또 네 감사합니다. 저는 또 이제 오늘 하루 일과를 시작하러 떠나보겠습니다. DP 많이 사랑해주시고 너의 밤이 되어줄게도 이제 다음 다다음 달 방영 예정이니까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거 얼굴 좀 부어가지고 예 아이고 훈영 축하해요. 축하합니다. 13주년 축하해요. 예 저는 이만 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DP 화이팅. DP 화이팅.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